네, 다음은 이제 리포트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좀 칼을 갈고 나왔기 때문에 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부가 지난 24일 청년층과 어르신, 실직자 등 저소득층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총 5만 9천 개를 제시했습니다. 최근 취업자 수 증가폭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위기에 몰리자 이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 꺼내든 카드인데요. 이 대부분 단순 노동 위주 단기 일자리에 불과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이 어떤 일자리길래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가요? 제가 오늘 칼 갈고 나왔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직접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판단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일자리 정책입니다. 산과 전통시장을 돌아다니며 화재를 감시하는 요원 1,500명. 불 켜진 강의실을, 빈 강의실을 찾아다니면서 소등 업무를 하는 국립대 에너지 절약 도우미 1,000명. 라텍스 침대에서 라돈이 검출되는지 측정하는 요원 1,000명. 소상공 제로페이 홍보 안내원 960명 등입니다. 세금을 들여서, 저도 세금 열심히 내고 있는데, 이런 세금을 들여서 강의실 불을 꺼주는 인력을 굳이 뽑아야 하는지 저는 정말 의문이 갑니다. 요즘 IoT 시대라서 사람이 없어도 불 꺼주는 시대에 불을 꺼주는 사람을 따로 뽑는다. 저는 조금 의문이 들고요. 차라리 그 돈을 들여서 강의실 불 끄는 캠페인을 하든가 자동으로 불 켜졌다 꺼지는 그런 자동 LED 등으로 바꾸는 게더 낫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런 거 사실 아르바이트지 않습니까? 아르바이트. 이런 일을 10년, 20년 할 사람은 없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일자리 정책이라고 보기가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화 많이 나신 것 같은데요. 아, 이게 제 세금이 들어가서 하는 거잖아요. 사실 많은 시청자분들도 좀 느끼실 것 같은데, 이게 실질적인 일자리 정책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니까 오늘 좀 비판의 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네, 특히 강의실 불을 꺼주는 에너지 도우미는 정말 충격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도 이 청년들에게 공공기관에서 일할 기회를 제공해 준다. 이거는 어떤 건가요? 공기업 일자리를 늘린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공공기관 체험형 인턴을 늘리겠다 이런 것도 이제 연계가 되는 거라고 볼 수는 있는데요. 5,300명을 뽑는다고 하는데 말 그대로 이제 체험이기 때문에 6개월에서 1년 일하고 끝나는 겁니다.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미 다 아실 거예요. 이런 체험형 인턴은요. 길어야 1년 안 갑니다. 1년도 안 가요. 보통 6개월이면 끝나거든요. 이거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느냐? 그것도 계획이 없고요. 이미 뭐 취업 준비한 사람들 사이에서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이에 이런 걸 이제 막 일자리라고 내놓는 것 자체는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생각밖에 저는 들지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시면 꼭 남겨주세요. 저도 한번 같이 토론을 해보고 싶은 문제니까요. 네, 이 확실히 일자리가 뜯어보니까 너무 실망스러운데요. 맞습니다. 네, 이 전문가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전문가들은 더 비판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이번 일자리 대책을 두고요. 고용 부진에 따른 긴급 처방전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숫자만 늘리는 통계 행정을 하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통계가 마이너스로 빠지는 걸 막기 위해서 단순하게 일단 뭐든 내놓아서 숫자를 마이너스로 가는 걸 막겠다, 숫자를 늘리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이순재 기자, 굉장히 이번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지금 각을 세우시는데, 마지막으로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 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네, 제가 딱히 정부를 싫어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일단 직업에 귀천이 없다는 것도 저는 분명하게 동의를 합니다. 독거노인 문제, 이제 독거노인 이렇게 관리를 하는 인력도 2,500명을 뽑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독거노인 문제가 심각하니까 그분들이 잘 지냈는지 확인하고 이렇게 노인 소외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직업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자아 실현을 위한 수단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근데 누가 처음부터 아, 나는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꿈이 강의실 불 꺼주는 에너지 도우미였어. 누가 이러겠어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뭐 정부 입장에서도 이거는 이제 겨울 동안에 일자리가 줄어드니까 단기적으로 마련한 이런 고용책이다. 단기 알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쵸? 아르바이트죠. 분명히 고품질 고용의 질을 늘리겠다고 말을 했으면은 정말 장기적으로 10년, 20년 할수 있는 일자리를 늘려주는 게 맞는 거지. 5만 9천 개라고 이렇게 막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 아르바이트 내고 있으면은 시원하게 욕을 해주세요. 얼척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이렇게 얘기해드리지 않습니까? 이거는 초기부터 그렇게 좋은 일자리 만들겠다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으면은 거기에 걸맞은 정말 좋은 일자리 제대로 한번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경제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럴수록 국민들이 더 힘을 낼수 있게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 지금 일자리 정책은 국민들의 요구와는 확실히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앞으로 더 실효성 있는 정책이 나오길 바랍니다.